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창저춘이 두 아들놈 때문에 동물병원을 떠나서 고향 집으로 돌아갔었죠.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두 사람과 친하게 되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이 악기와 노래를 잘하는 한 부자관이었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심심하면 그 부자들한테 달려가서 연주를 구경하곤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깊게 친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그 두 부자는 서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하여 이 자초지종을 묻자 아들 싱리팅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쳐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짱조리나 나 이제 28살이다야. 내도 이제 뭐 장가를 가서 이 새끼를 끌어안고 잡아야 하지 않겠니? 그래서 내 좋아하는 여자애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근데 그 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욕을 처먹고 있다? 라면 싱리티는 풀이 싹 죽어있는 거였답니다. 어,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근데 뭐가 문제됐겠죠? 계속 얘기해봐요. 그러자 싱리팅은 한숨을 푸르르 하고 내쉬면서 그 여자가 이 기생집 아가씨란 말이다. 이름이 람보라고 부르는데 너도 알다시피 내 노래도 좀 하잖니. 그래서 그 람보도 자주 찾아와서 내 노래를 듣다가 그렇고 그렇게 된 거였지. 그 소리를 듣자 짱조리는 무릎을 탁 하고 치는데요. 형님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남녀관계에서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싱리팅은 그래서 내 아버지를 겨우겨우 설득해서 동의를 받았어. 근데 람보를 기생집에서 사오는 게 얼마인지 아니? 글쎄 백은 50냥이라고 한다야. 아이고야 우리네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냐. 하여 아껴먹고 아껴쓰면서 6년이란 시간을 모아서 겨우 마련했거든. 네 보셨나요? 그 당시 보통 가정에서 6년 동안 모아야 겨우 백은 50냥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돈이 다 준비되었으면 가서 아가씨를 사오면 되는 일이 아닌가요? 뭐가 또 문제죠? 짱조린이 묻자 싱리팅은 또 땅이 꺼지게 한숨을 푸르르 하고 내쉬는데요. 백은 50냥은 이미 기생집에 바친 지 오래됐지. 근데 그쪽에서 또 갑자기 람보를 못 내놓겠다는 거다야. 왜냐면 그 가운데서 한지우양이란 놈이 끼어들었단 말이다. 이놈은 저쪽에 하이청시에서 또 힘께나 쓰는 놈인데 이 람보를 무작정 차지하고는 백은 50냥도 안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 나한테 만약 다음에 그 기생집 부근에 얼씬하기만 해도 내 목줄을 끊어버린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로 벨러풀은 요페첸이라고 이 여자도 잃고 돈도 다 잃게 생겼다야. 이걸 어쩌면 좋다냐. 우리가 6년 동안 악착같이 모아온 돈을 그냥 이렇게 날리다니. 아니지 아니지 이러한 쓸데없는 애는 아예 죽어버려야 돼. 눈알이 돌아간 싱리팅은 벽 쪽으로 막 달려가서 머리를 박으려 하는데요. 네 그런 걸 또 짱조리니 겨우 뜯어 말렸다고 합니다. 하참 그러한 싱리팅의 꼬라지는 말이 아니게 불쌍해 보였었죠. 그 한주양이라는 놈아 어떠한 놈이요? 에? 짱조린이 묻자 징리팅은 또 이를 뿌드득뿌드득 갈면서 얘기합니다. 이 놈은 하이청시 대지주다. 돈은 넘쳐나고 이 맨날 하는 일이 없이 여자 저 여자 그냥 마구마구 잡아들여서 먹어치우는 아주 변태 같은 놈이거든. 그리고 전하는 데 의하면 놈이 소굴에 끌려들어갔다 나온 여자들은 다들 그냥 정신병자가 돼서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 대체 안에서 뭘 어떻게 해놨길래 정신병자까지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다. 아이고 나이 람보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제정신이 아니겠는데 그럼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지 뭐. 그러자 짱조리는 욱하는데요. 아니 이 세상이 아무리 뭐 혼란스러운 난세라고 하지만 어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아간 놈이 다 있다오. 형님 나랑 함께 가보기요. 내 그 한주양랑 그놈 대가리가 어느 만큼 큰가 어디 한번 가보기요. 짱조리는 이렇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인데요. 자기 주위의 사람들 일을 다 자신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죽을 뻔한 사건도 많았지만 또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 주위에는 제일 끈끈한 형제들이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로 이튿날 짱조리는 싱리팅이 집에 찾아가서 그 한주양랑 놈한테로 가자고 합니다. 근데 어? 짱조리나 니 혼자야? 설마 우리 둘이 그놈한테 찾아간다고? 아니 걔네 집에 이 주먹 패거리들도 많은데? 헤 그러자 짱조리는 그 걱정도 팔자요. 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내다 해보시오. 그렇게 짱조리는 심리팅을 따라서 하이청시로 가보는데요. 근데 와, 이 하이청시라는 곳은 이 꼭한시보다 더 크고 더 화려했다고 합니다. 음식점들과 도박장들이 이 수백 집들이 즐비하게 쫙 늘어져 있었는데요. 또 그 뒤에는 이 기생집들도 수십 개나 이렇게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캬, 여기 도시가 아주 어마어마하구만. 근데 이곳이 바로 그 한주양이라는 놈의 집이요. 드디어 한주양이 집에 도착한 짱조리는 이 뒷짐을 척 쥐고는 관찰을 하는데요. 역시 이놈 집도 이 으리으리하기는 했지만 전에 숭괴즈와 윌류예의 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웬만한 지주들은 집이 규모를 보게 되면 그놈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았다고 하는데요. 그래, 이놈 세력이 이쯤 되는 놈이구만. 알았어, 우리 먼 길을 왔는데 먼저 가서 배나 채우고 보기요. 네, 이 한바탕 붙으려면 아랫배부터 든든해야겠죠. 짱조리는 한주양이 집에 바로 곁에 음식점으로 척 들어가서는 앉는데요. 어이, 거기 메뉴를 좀 갖고 와봐. 에? 그 메뉴를 본 짱조리는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뭐가 이리 비싸요? 에헤, 잘못 들어왔네. 여기 비싼 데였었네. 짱조린이 들어간 데는 이 고급 해산물 요리 음식점이었는데 다들 그냥 엄청 비싼 요리들만 있는 거였답니다. 에헤, 하지만 그렇다고 쪽팔리게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대충 제일 싼 요리를 두 개를 시키는데요. 이어서 이 맞은편의 싱리팅을 보니 하, 이놈 얼굴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 그건 뭐가 그리도 걱정이 많으십니까? 에? 어차피 싸우는 거는 내가 하는데 걱정 붙들어 내이소. 자, 술이나 한 잔 쭉 들이키오. 그러자 싱리팅은 눈을 찌끔 감고는 한 잔 쭉 들이빠는데요. 네, 그렇게 이 둘이서 배를 채우고 있는데 잠시만요, 요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웨이터가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네? 이어서 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요리를 척 올리는데요. 근데 이거 뭐야? 홍성 화이선? 아니, 이러한 고급 요리를 시킨 적이 없는데? 하지만 웨이터는 이 요리를 놓자마자 급히 다시 달려나가는데요. 헐, 이 비싼 걸 왜 여기에 가져오는 거지? 이건 무조건 잘못 알고 가져온 거겠죠. 하지만 이때 자, 요리 들어갑니다 하면서 이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들고 들어오는데요. 뭐야 이게? 뭐 점점 더 비싼 요리들만 올리네? 아니, 이게 다 얼마짜리인데? 어이 웨이터, 그거 먼저 가지 말고 이 요리들 이거 잘못 올린 거 아이가? 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시킨 적도 없는데. 그러자 웨이터는 아, 예, 손님, 이거 손님들 요리 맞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아까 손님이 친구분이 이 급하게 올라가면서 이 요리들을 시켜주고 간 겁니다요. 물론 결제는 이미 다 하셨고요. 그러자 짱조리는 의아해합니다. 뭐? 내 친구라고? 그 친구 아직도 이곳에 있니? 내 함 올라가 봐야 되겠다. 야, 이 친구가 많아서 어느 놈인지 함 봐야 하지는 않겠니? 짱조리는 발더덕 일어나서 그 웨이터를 따라서 음식점 위층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손님. 웨이터를 따라가던 짱조리는 그만 입이 떡 하고 벌어졌다고 합니다. 헐, 이거 음식점이 위층은 이 아래층과는 달리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게 장식해놨다고 하는데요. 이 인간들이 사는 사회는 항상 이렇게 사람 차별을 많이 하는데 중국의 사람들이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이 보통 손님들, VIP 손님들, VVIP 손님들로 이 돈과 권력에 따라서 층층이 구별을 하는 거죠. 이어서 도착한 건 그 중에서도 제일 크고 제일 화려한 룸 앞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잠시만요. 똑똑똑, 저기요 손님, 저 밑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이어서 문이 확 열리더니 하하하 하고 우레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아우야, 어떻게 잘 있었니? 내 아까 음식점에 들어오면서 너를 보게 되었지. 근데 여기 우리 어르신이 기다려서 내 먼저 올라온 게다야. 자, 우리 여기 서 있지 말고 들어가자. 우리 어르신한테 인사 올려야지. 네, 그러면 이 막무가내로 막 나가는 이 날강도 같은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칭마칸 산지의 거위 탕알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탕알후의 어르신은 누구겠나요? 짱조리는 이 손을 막 저으면서 불편하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탕알후의 집게 같은 손이 꽉 잡혀서 들어가니 왜 꼼짝달싹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 마적대들이 술상은 아주 어마무시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술상에는 야채는 없었고 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이 올려왔는지 아주 그냥 고기들로 이 푸짐한 통뼈들로 그냥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통뼈들 주위에는 이 시꺼멓게 타서 그을린 마적대들이 열 대섯 명이 떡하니 앉아 있었는데요. 다
다들 험상궂은 몰골로 이 새로 들어오는 짱조린을 째려보는 거였답니다. 어르신, 얘가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짱조린입니다요. 그 14살 때부터 수의사를 한 놈인데 저번에 저희 마을 치료해주고 돈도 안 받은 바로 그 놈이지요. 그러자 안에서는 어 그래? 야들아 자리 비켜줘라. 여기 내 곁에 들어오게 말이다. 네, 그 술상 제일 안쪽에 이 정중앙에는 한 노인네가 척 앉아 있었는데요. 비록 험상궂게 생기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이 바로 칭마간산지의 거위 주인장인 뚜러판이었었는데요. 그 노인네가 곁으로 오라고 하니 가야겠죠. 짱조리는 술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뚜러판이 곁에 앉긴 앉았는데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 이 노인네는 지금 두 눈을 그냥 딱 부릅뜨고 짱조리는 아주 뚫러지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 이쁘디 이쁜 아가씨를 쳐다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하하. 짱조린아, 니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아니? 내는 내 아들인 뚜리산처럼 뭐 총을 잘 쏘는 것도 아니고 저 탕알후처럼 천생적으로 마적대 대장으로 할 스타일도 아니다 말이다. 근데 내가 사람 본 눈 하나만큼 아주 기가 막혀서 이 자리까지 온 게다. 짱조린아, 니 관상으로 보아하니 니 놈은 나중에 아주 큰일을 한 놈이다. 왜냐면 이 잘 봐라. 니놈 얼굴은 여우상이거든. 특히 니놈 눈을 봐라. 귀가 많고 아주 요상하게 생겼는데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 머리통은 완전 다르거든. 잘 봐라. 니놈은 이 머리통이 작은데 이마가 넓다? 이러한 관상은 100년에 한 놈이나 그냥 나올까 말까 한 거다. 짱조린아 어때야? 내하고 함께 큰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니? 네? 그러자 이 짱조린은 또 난처해하는데요. 네 어르신, 저를 그리 이쁘게 봐주시니 너무나도 고맙습니다요. 근데 지는 그러한 복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 모친도 있고 또 이웃 아버지도 한 명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돌봐야 하는 이 좀 모자라는 형들과 누나들도 있어서 저는 아쉽지만 이 마적대의 길에 들어서고 싶어도 안 되는 거랍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 그러자 뚫어파는 하하하 그거 참 아쉽구만 그래. 근데 뭐 어쩌겠냐. 너희 지금 환경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네가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너는 그러한 타고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길래 어쩔 수 없이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래, 나중에 언제라도 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때 나를 찾아라, 알았니? 너는 되도록이면 나의 적수로 만들고는 쉽지 않구나야. 네, 이러한 어르신이 자기를 인정해주니 얼마나 뿌듯했겠나요? 그렇게 짱조리는 인사를 꾸벅꾸벅 하면서 대충 마무리하고 나오는데요. 그러자 탕알후가 이 문 밖에 조용한 곳으로 들어가더니 아우야 왜? 뭔 일 있냐? 어? 너희 그 안색이 너무나도 아이 좋은데 왜? 이 형이 나서서 도와줄까? 에? 에? 그러자 짱조리 아니요 아니요 뭐 별일 없습니다요. 그냥 볼일이 좀 있어서 왔습죠. 짱조린이 거절을 하였지만 이 탕알후는 또 지 좋아하는 소리를 해대는데요. 왜? 아우야 돈이 떠졌니? 돈 줄까? 에? 아 아니요 아니요 형님 저 돈도 필요 없고요. 나중에 우리 또 만납시다. 짱조리는 부랴부랴 인사를 하고는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아이고 저 형님들 저 배짱 좀 한번 봐라 저거. 사실 이곳은 꺼욱한 시내보다도 또 달랐거든요. 이곳은 큰 대도시다 보니 관군들이 대량으로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시퍼런 대낮에 이 사람들이 가득한 시내 한복판으로 찾아와서 술을 처먹고 있다니요. 그렇게 짱조리는 겨우 마무리를 하고 자신이 자리로 돌아갔는데 헐 이 탕알후가 시켜놓은 고급 요리들이 열 몇 가지가 상위에 그냥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인 싱리팅은 감히 젓가락질도 못하고는 먹고 싶어서 침을 개개 흘리고 있었다는데요. 하참 먼저 먹고 있을 게지 뭐하오? 빨리 젓가락질하오? 싱리팅은 그 짱조리는 보자 야야 정말로 너를 아는 사람들이 맞더냐? 아니 이게 다 얼마짜리 요리들인데 너한테 이렇게 크게 한턱을 쏘는 사람도 다 있다고? 그러자 짱조리는 피식 웃는데요. 에헤 그 아우를 아주 띄엄띄엄 보는구만. 자 잡소리 말고 한 잔 쭉 넘겨보기요. 짱조린과 싱리팅은 한 잔 짠 하고 부딪히곤 쭉 빨아들이는데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미친 듯이 와작와작 씹어먹기 시작하는데요. 이 싱리팅은 언제 이러한 고급 요리들을 맛이나 봤겠습니까? 그 두 명이서 요리 열 서너 개를 한꺼번에 그냥 뚝딱 해치웠다고 하는데요. 이야 잘 먹었다 야. 내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요리들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본다 야. 자 그래서 말인데 짱조리나 내 이제 화도 좀 수그러지는데 말이다. 아니면 우리 한주양이 일은 나중으로 미룰까?
에? 뭐요? 그 소리를 듣자 짱주얼리는 채살 땅 하고 치는데요. 형님, 그 그릇이 요만해갖고 이 난시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 헛소리 제치고 냉큼 따라오셔. 짱주얼리는 심리팀을 끌고 음식점에서 나오는데요. 때는 이미 지금 시간으로 치면 오후 1시쯤이었었는데요. 근데 에? 바로 그들 앞에 한주양이 나오는 거였답니다. 왜냐면 인원들은 지금 한주양이 집에 바로 곁에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었잖아요. 짱주얼리나 저놈, 저놈이 바로 한주양이다 저놈이. 에? 짱주얼리니 그쪽으로 보자. 한 40대로 돼 보이는 남자가 척 서서 이 아래 것들한테 손가락질을 막 해대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 말하는 싸가지를 봐도 딱 한주양이었죠. 그러자 짱주얼리는 어이 아재요, 나 좀 봅시대 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짱주얼리는 드디어 한주양과 맞붙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짱주얼리는 혼자 몸으로 어떻게 대지주인 한주양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